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지난달 28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학 미션은 올해를 기독교 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선포하며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인재를 양성하고 기독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정기총회를 열고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힘쓰기를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2023년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사학 미션은 2023년도를 기독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방황하는 교육 현장 속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황의 시대에 방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예배를 시작으로 연구보고와 공청회, 정기총회가 이어졌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 연대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후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대해서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어진 환영 인사 시간에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며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과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사학 미션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가 자정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학 미션은 올해 기독사학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과 법제화 작업, 연구를 진행하며 1교회 1학교 섬기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한국기독교청년합회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정서영 목사가 선출된 가운데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정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한기총 본연의 연합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한기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길과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허광재 목사가 지난 3일 소천했습니다. 6.15 전 천안 백석홀 소강당에서 열린 허 목사의 장례 예배는 장종현 총장을 비롯한 백석대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진 천안공원 묘원에서는 백석대 교정에 흙을 뿌리며 백석학원과 총에 곳곳 남겨진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추모했습니다. 고 허광재 목사는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과 함께 백석대 모체인 대한복음신학교를 세웠고 백석문화대 총장, 백석대 교목부총장,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최근 미국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도 바로 그 예가 될 텐데요.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온 미국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렬 목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애즈베리 부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사 강변 우리들교회 김기재 목사가 만나봤습니다. 근래에 최근 들어서 지금 애즈베리 부흥이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NS로 뭐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자료, 영상들을 받게 되고 또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부흥이 그 오리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또 그 상황은 어떠냐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눈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에스베리 부흥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뛰어가고 싶었는데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윌모우라는 도시인데 한 6,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가도 콘필드, 이 옥수수밭, 그러다가 이 학교가 나오고 에즈베리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있고 길 하나 사이에 에즈베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번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길 학교 근처 갔을 때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을 쫙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 휴지 오디토리움이라고 말하는데 휴지 예배당에 본래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서 있고 아예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잔디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무릎 꿇고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부흥의 현장이었고 저는 하루 코스로 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아마 한 6시간 길게는 10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펜스 붙들고 울타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저는 현장을 보안으로 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비상적인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와 정말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뭐 산이 움직이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차분하게 모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찬찬한 sweet한 은혜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체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중에 그냥 평범한 예배를 했고 설교한 목사님도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교실로 집으로 돌아가고 한 19명이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그 가운데 죄 고백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프레젠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고 이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낸 겁니다. 야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니까 그 영적 어떤 압도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그 조만한 동네 6,000명의 밀모에 있는 목사님들 오시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오고 이게 SNS로 번져서 미국 각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의 각국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든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저도 안 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 가실 때는 네. 무엇이 궁금해서 거기를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SNS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엄청난 뭐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잔잔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국 뿐이라는 거. 그게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스베리 이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만큼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부흥을 열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전에 비하면 어떤 약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이 오해도 많지만 대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어둠의 역사를 뚫고 뭔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면 그것이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 시대적으로도 부흥을 열망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오늘날은 참 많은 젊은이들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주저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똑같이 요구되는 시대라 보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게 일어났겠는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람들한테 배어져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100% 역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 너무 귀중한 도전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자료 영상들을 보다가 아, 이 에스베리 부흥이 단순히 얼마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진짜 중요한 역사인 일어난 현상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10시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목사 말씀처럼 하루쯤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한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참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름 모를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하면 닥터 홍이라는 홍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홍수리오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안입니다. 이분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2016년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습니다. 있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걸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라니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펜티코스텔이 아닌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걸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모든 걸 두고 아내와 함께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앞뒤로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사인판 메고 예수 전담 물신죠.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거기 뭘 쓰고 다니냐 하면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Wilmore, 이 Wilmore 도시여 Awakening, 각성하라. 그리고 revival, 부흥이 오라. 그리고는 앞에 Holy Spirit come, 성령님 오십시오. 그걸 옷을 입고 뒤에 앞뒤로 사인편을 사인판 들고 다니고 2년을 매일 기도한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몇천 명이죠. 윌모 도시 6천 명이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We call him sandwichman.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른다고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들고 다니니까 혹은 a man with a sign. 사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CNN, Fox News, 미국의 일간 뉴스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 기도 용사가 있다는 거 다 하니까 그분을 다 만나려고 왔는데 한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우상님하고만. 땡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근데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이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한 동역자가 한국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네. 소개를 받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네.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기도하던 중에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 떠나라고 뉴욕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리바이벌을 보러 왔는데 부흥을 보러 왔는데 떠나라뇨. 아직 부흥을 못 봤는데 부흥은 내가 할 테니까 곧 다가오니까 너는 가서 내 이름을 지우라고. 그분이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2월 8일이 일어났는데 2월 7일 홍콩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5주간 머물고는 돌아왔어요. 다음날 2월 8일 여전히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홈리스 사역을 가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들 참 하나하나 섬기면서 너무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흥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가 바로 2월 8일 수요일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였어요. 그야말로 오마이갓. 오마이갓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진짜 궁금했던 것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같이 만났어요. 뭐라고 물겠습니까? 네. 제가 사모님, 목사님이 아니 너무나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just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동요. 진짜죠. 네. Ultimately follow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따른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질문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고 수많은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 그 눈물의 기도, 정말 얼마나 앞뒤 산판을 두고 나뉜다는 게 그 박사가 네. 믿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너무 감동적.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래야만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내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비장의 카드를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경험적인 그 엄청난 그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네. 경험할 수 있는지 비장의 무게를 하나 꺼내주시고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사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살아갔잖아요. 삶이 있었잖아요. 그게 딜레마.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만나게 되면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장대한 역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니 후반부의 삶을 강조하기 전에 열매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뿌리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가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물어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다면 당연히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왜 이럴까라고 삶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만드는 것.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이 태양보다도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목사님, 태양빛을 본 사람들이 땅의 화려한 샹들리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겠죠. 아무 가치 없는 거죠. 화려한 걸 왜 모르겠어. 그러나 태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샹들리가 싫어서도 아니고 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짜 본 사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내는 이런 삶이 회복된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사회가 변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흥은 뭔데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네,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